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인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마지막 챕터, 7 챕터, 섹션 1, 매크로 작성 강의 달아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가 뭐냐면요. MACR로 무슨 뜻이 있어요? 크다, 빅, 라지, 이런 뜻이 있는데, 자그마한 작업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크게 만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라든가, 반복적인 작업, 얘네들을 매크로로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해당 작업이 필요할 때 필요할 때마다 바로가기 키나 실행 단추를 갖다 클릭해 가지고 쉽고 빠르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동화 개념이 들어가요 매크로 자동화 개념 매크로가 이제 작성이 되는 게 모듈의 작성이 되는데 비절 베이직 언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vba 비절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 vba 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시험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제공이 되는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듈 시트에 작성이 되는데 모듈 개념에 서브 프로시저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서브를 시작해서 엔드 서브를 끝나요. 이거는 암기해 두시고요. 서브를 시작해서 엔드 서브를 끝난다라는 거 프로시저의 시작 서브 끝은 엔드 서브 매크로 기록 일단 매크로를 한번 기록해 보고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의 코드 그룹에 가게 되면 매크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매크로 기록을 눌러요. 그리고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열리면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 1, 매크로 2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잡혀요. 우리는 여기다가 차트를 작성하는 차트 작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가기 키도 줄수 있는데 바로가기를 만약에 C를 주면요. 은 대문자로 주면 Shift가 자동적으로 붙고 그 다음에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를 주게 되면 Ctrl이 붙어요. 그래서 Ctrl 플러스 C는 소문자 Ctrl 플러스 C를 대문자로 주면 Shift가 자동적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컨트롤 C는 원래 우리 뭐예요? 복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컨트롤 C를 주게 되면 복사보다 우선합니다. 먼저요. 그 조심하시고. 매크로 저장 위치 같은 경우는 개인형 매크로 통합문서, 새 통합문서, 현재 통합문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마타틀다 구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엑셀에서 녹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매크로 기록이 시작됩니다. 여기 기록 중지라고 떠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누를 때까지 계속 기록을 해요. 그럼 우리는 차트를 하나 작성할 겁니다 차트를 그리고자 하는 범위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난 다음에 제가 Alt 플러스 F1번을 누르겠습니다 바로 그럼 이렇게 차트가 하나 작성이 됐죠 그 다음에 개발도구 기록중지를 눌러요 이렇게 되면 차트를 작성하는 게 기록이 된 거예요 차트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크로를 눌러요 그러면 차트 작성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매크로입니다. 어렵지 않죠? 매크로 기로 방금 자는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 이름, 매크로 1, 매크로 2 이런 식으로 디폴트로 잡히고,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자 숫자, 밑줄 이용할 수 있다는 라 거고요. 매크로 이름에는 이제 공백이라든가 이런 특수기호들은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얘네들은 샵이라든가 골뱅이, 앱기호, 달러 퍼센트, 엠퍼센트, 얘네들은 이미 엑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쓰고 있기 때문에 공백이나 이런 특수 문자들은 못 쓰게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매크로 이름을 영문자로 줄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조심하시고 이제 일반적으로 한글로 주지만 바로 가기 키, 바로 가기 키 같은 경우는 이거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가기 키를 지정하게 되면 엑셀의 바로 가기 키보다 우선한다. 이거 명심하시고요.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소문자로 지정하게 되면 컨트롤 플러스 소문자고 대문자 하면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이렇게 돼요. 소문자 대문자의 경우 조심하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컨트롤이다라는 거그 다음 매크로 기록 시 바로가기 키는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매크로 저장 위치 아까 현재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더라. 이거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라고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작성한 매크로를 엑셀 실행할 때마다 모든 통합 문서에서 사용하려면 저장 위치를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personal.xlsb 개인용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장 폴더는 XLSTART 폴더요 엑셀 스타트 폴더. 엑셀이 실행되면서 자동으로 열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설명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해요. 주석입니다. 실행과는 관계가 없는 주석이에요. 주석이 설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절 베이직 에디터 창에서 보면 작은 다운표로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다운표로 나온 거는 말 그대로 실행과 관계가 없는 주석이다라는 거. 설명.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 바로가기 키를 설정한 경우에는 바로가기 키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도 있어요 이건 바로가기 키를 갖다 준 경우이고 그 다음에 개체를 이용한 실행인데요 개발도구 탭의 컨트롤 그룹에 삽입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 도구가 있거든요 이 단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매크로 지정할 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추 도구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바로 열려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외에 뭐클립아트 도용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개체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고 매크로 지정을 실행한 다음에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서 연결할 매크로를 갖다 선택할 수도 있고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셀이나 텍스트 등에는 매크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시험문제 나온 텍스트입니다. 셀이나 텍스트에는 매크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크로 대화 상자를 나타내게 하는 바로가키는 알토플라스 F8 같이 알고 가시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보기 탭의 매크로 그룹의 매크로 보기 실행한 다음에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실행을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봤었죠. 바로 그거고 실행. 말 그대로 실행이죠 방금 전에 봤던 부분 한 단계씩 코드 실행도 가능하고 이 부분 그 다음에 편집이 가능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편집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비절 베이직 에디터를 갖다 실행시켜요 그리고 매크로 이름 수정이 가능합니다 편집에서 조심하시고 매크로 이름 수정 가능 만들기 새로운 매크로 작성하기 위해서 비절 베이직 에디터를 실행시켜요 바로 이 부분 지금 반전되어 있어서 잘안 보였지만 그 다음에 삭제는 말 그대로 매크로 삭제고요 이 부분 그 다음 옵션 얘도 좀 조심하실 게 뭐냐면 옵션 같은 경우는 매크로 바로가기 키하고 설명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은 여기서 이 대화 상자에서 수정할 수가 없어요 비젤 베이직 에디터를 열고 수정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편집해서 매크로 이름 수정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옵션에서는 안 돼요 그거 조심하시고 차트를 만드는 매크로를 또 하나 작성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세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누른다라는 거. 기록을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차트 작성. 차트 작성 그다음에 바로 가기 키 c 를 주겠습니다. C. 현재 통합 문서에다 저장하고요. 확인. 그다음에 Alt F1번. 아까처럼 이렇게 차트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파워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눌러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기록이 된 거고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매크로에 들어가서 차트 작성을 누르고 실행을 눌러도 되는 거고,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또 하나는 뭐냐면, 컨트롤 그룹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이 단추를 시트에서 드래그 하면, 이렇게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열려요. 차트 작성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단추가 나옵니다. 단추 이름도 수정할 수 있고, 자,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우리가 삽입에 가면 또도용 우리 스마일 하나, 스마일 가져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그다음에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차트 작성 선택하고 확인. 그럼 이 스마일을 눌렀을 때 차트가 작성이 돼요. 이렇게도 실행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컨트롤 C로 바로가기 좋지 않습니까? 컨트롤 C 누르니까 이렇게 실행이 돼요. 바로 그겁니다. 어렵지 않고 그다음 이번에는 개발 도구 탭에 코드 컨트롤 그룹인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젤 베이직 요거 비젤 베이직 에디터가 실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매크로 매크로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 거고 매크로 기록 기억나시죠? 매크로 기록할 때요 상대 참조로 기록 요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건 뭐냐면 매크로 기록 시에 셀 주소를 상대 참조 형태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상대 참조로 기록된 매크로는 현재 선택된 셀의 위치에 따라서 변경되는 범위가 달라진다. 말 그대로 상대 참조예요. 얘도 그다음에 매크로 보안은 보안과 관련된 설정을 하는 거고 방금 전에 삽입 워크시트에 삽입할 양식 컨트롤 그다음에 X, 액티브 X 컨트롤 목록 방금 전에 여기 봤었죠. 그다음 에 속성은 말 그대로 이제 속성 창을 표시해 주는 거고 코드 보기는요. 비절베이직 에디터가 표시가 되면서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화 상자 실행은 사용자 지정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됩니다. 이게 바로 코드 그룹, 그 다음에 추가 그룹, 컨트롤 그룹에 대한 부분이고 매크로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비절베이직 에디터에 들어가서 매크로를 갖다 편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 e 비절 베이 r v 갖다 실행하거나 그다음에 바로 가기 키 a l t F11을 눌러도 돼요. 그리고 매크로 실행한 다음에 편집을 클릭해도 매크로 편집이 가능한 거고 매크로 형식은 서브로 시작해서 엔드 서브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서브 다음에 프로시저명, 그러니까 매크로 이름이 오는 거고요. 별 인수는 없어요. 가르고 가르닫고 그다음에 수행할 명령문이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로 시작해서 엔드 서브로 끝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는 문장은요 주성문이에요. 주성문은 그냥 설명문입니다. 설명. 그래서 매크로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모듈 시트의 이름은 모듈 1, 2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모듈 시트 이름은 속성 창에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모듈 시트에 여러 개의 매크로가 기록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비절 베이직 클릭하게 되면 비절 베이직 에디터 창이 열리고 모듈 안에 방금 전에 우리가 작성한 보세요 서브 차트 작성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다 설명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매크로 명령문이고 여기 add 차트 차트 우리가 추가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end 서브로 끝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비절 베이직 에디터 화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엑셀 버튼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프로그램인 기초 가겠습니다. VBA 비 a 베이직포 c 플리케이션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죠. 한 가지 종류의 수행, 선언, 정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명령문이고, 알 e m 이라는 거는 리마크 그래서 주성문이에요 우리 주성문에 대한 건 이미 배웠죠. 실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코드창에 녹색으로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 프로시저, 프로시저 그러면 처리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문. 명령문 얘네들을 갖다가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프로시저 간단하게 용어만 하지 말고 가시고요 사용하, 사용자가 직접 기록한 매크로도 프로시저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서브 프로시저 서브를 시작해서 엔드 서브를 끝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모듈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표준 모듈 폼 모듈 클래스 모듈 이렇게 나눠집니다. 모듈 잠시 에 직접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와 상수 변수 라는 거는 프로그래밍에서 특정한 값을 갖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고 상수는 들어가는 값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문법 제어문 제어 순서를 갖다가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if 조건이 만족하면 then 만족하면 참 조건을 수행하고 else 그렇지 않으면 거짓 조건을 수행하라. 그리고 이 부분의 끝 end if예요. 이렇게 if then else end if.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if cell s cell 3,3.value 그러면 뭐예요? c3 셀을 뜻하는 건데 거기에 있는 수치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then 그러면 메시지 박스 합격이라고 뿌려 주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메시지 박스 뿌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a n d if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예를 보고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이번에는 이제 셀렉트 문인데 셀렉트 선택하라 케이스 이럴 때이 값일 때 값이 1인 케이스일 때는 수행문 일을 하고 케이스 값이값 이일 때는 수행문 2 케이스 else 일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수행문 삼 그죠? 그 다음에 엔 n d 셀렉트 그래서 셀렉트의 마지막 엔 n d 셀렉트고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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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단한 얘기요. 셀렉트 케이스 rank k k가 두개 들어가 있는 거 조심하시고. 케이스 1. 케이스 1인 경우는 금메달. 케이스 2인 경우는 은메달, 메시지 박스로 케이스 엘스 메시지 박스로 동메달. 그다음에 end select 이렇게 주는 거예요. select end select 외우시고 케이스,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엘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비를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방법 문 가겠습니다. 얘는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특정 부분을 반복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forNext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계값, 스텝값이 1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oWhile, While이라는 건뭐뭐 하는 동안에 do 해라, 뭐뭐 하는 동안에 do 해라 라는 뜻이고 d o w h i l e l o o 반복문이죠. doWhile문 같은 경우는 반복 전에 조건을 판단하는 거죠. doWhile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 조건식이,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 수행문은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자, 포넥스트문 가겠습니다. 직접 갈까요? 포 포문의 마지막은 넥스트예요. 여기 포 i로 시작했으면 포 넥스트 i로 끝나는 겁니다. 물론 i는 생략 가능하지만 뒤에 있는 거는 포 i는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스텝 1 그러면 스텝 1이니까요. 얘는 생략이 가능하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 sum은 sum 플러스 1이 아니고 i예요 이거는 구구단에 외듯이 외우세요 4i, 1, 2, 10, step 1 sum은 sum 플러스 i, next i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얘는 근데 만약에 4i는 0부터 10까지 step 2, 그러면 0부터 가는 거니까 0, 2, 4, 6, 8 얘는 짝수의 합을 구합니다 그리고 얘는 1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해서 2씩 끼입니다. 그럼 13579 홀수의 합을 구해줘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할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m 은 sum 플러스 아이 조심하시고 이번엔 두와일문 두와일 그 다음에 조건식이 오고 그 다음에 두와일의 마지막은 루프문이에요. h의 1이 들어가요. 이때 h가 변수고 1이 상수란 얘기예요. 두와일 H하고 10하고 비교해요. 처음에 1이죠. 1하고 10 비교하면 1이 더 크잖아요. 그럼 밑에 내려와요. 만족하니까. 썸은 p l u 스 H. 아까 여기 I처럼 H가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H는 하나씩 증가시킵니다. H는 H 더하기 1. 포문은 자동적으로 증가하지만 두와일문은 H는 H 더하기 1. 증가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루프문. 그러면 얘가 계속 돌아요. 언제까지? H가 10이랑 같을 때까지. 결론적으로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입출력문 메시지 박스 같은 경우는요. 메시지 뿌려 주는 거예요. 대화상자에 주어진 메시지를 출력해 주는 명령이고, 인풋 박스 입력 받는 거죠. 특정 값을 입력 받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인풋 박스입니다. 자, 2급은 요 정도로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우리 간단하게 지금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듈에서 서브 합이라고 이름을 주고요. for i는 1부터 10까지 스텝 그1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sum, sum, plus i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next i for next가 끝난 다음에 메시지 박스 sum이라는 요 값에 1부터 10까지 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end, s u b 그러면 얘를 한번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실행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55라는 1부터 10까지의 값 55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포넥스트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급 스프레드시트 엑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컴퓨터 일반부터 스프레드시트 일반까지 그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한 섹션이 끝나면 반드시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 문제 공부하셔야 되고 풀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한 챕터가 끝나면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강의도 들으시고 반드시 문제 푸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고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기출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네, 두손 모아 여러분들 합격 기원 드리고요. 미리 합격 축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